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범띠와 그리고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. 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제가 또 약간 좀 속해져 있는 띠인데 이번에는 이제 용띠, 뱀띠 네. 이렇게 해서 풀어볼까 해요. 네. 우선 용띠분들 네. 2020년 경자년에는 용띠분들 적극적인 한 해가 될 듯 합니다. 벌써부터 이제 매화신녀도 같이 에너지가 막 솟구쳐. 이번 경자년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또 열정으로 한 해 동안 많은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실 듯 합니다. 그래요? 새로운 일이나 사업, 직장 취업 시작이 될 수도 있으면서 그동안 묵혔던 일들의 성과도 올해는 같이 낼 수도 싶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전운도 조금 올라가시는 형국이시고요. 쓸 만큼의 금전은 항상 들어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. 다만 주위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일단 네. 나가면 안 들어와. 애정운을 보자면요, 미혼인 분들은 결혼운도 좀 들었고요. 만약 결혼을 하신 분이시라면 출산운도 있으시답니다. 다만 건강 쪽으로는 근육통과 편두통으로 좀 고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신다면요, 2020년 경자년에는 에너지 넘치는 적극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뱀띠 분들 2020년 경자년에는 새로운 일을 좀 모색을 하거나 네.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일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. 겉으로는 별로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좀 늘리게 된다거나 취업 또 승진운이 좀 강하시겠고요. 네. 경자년 중반 이후에는 좀 재물에 관련해서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명분을 좀 잘 세워서 사람과 친분을 좀 잘 맺으시길 바라겠어요. 본인 자신에게 꼭 맞는 귀인이 나타나는 그런 해운년이시거든요. 네. 이번 경자년에는 또 재물과 함께 승진이 또 되는 그런 운기세도 좀 있으세요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꽁돈 생긴 것 마냥 지출 낭비도 좀 심해지니 이 점 좀 유의하세요. 네. 재산 관리가 우선입니다. 네. 애정운은 좀 부부가 화합하고 재운운도 좀 있으시고요. 예대인과 다시 결합을 하여서 미래를 약속까지 하는 것이 보이네요. 이별은 좀 아프니까 이제 다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일 중요한 건 또 건강이죠. 네. 건강으로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어떡하냐. 비만이나 또 심장병, 또 뇌졸중 이쪽으로 좀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. 특히 또 음주로 인한 후유증이 좀 심각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. 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. 올해는 그렇죠. 용띠랑 뱀띠 이렇게 또 두 띠를 또 매하시냐고 이렇게 풀어봤는데요. 어떻게 감독님 어떻게 네. 띠에 들으셨는데 어떻게? 아니 일단은 저 스스로도 되게 네.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 한 해이거든요. 아 그러세요? 근데 또 선생님께서 긍정적으로 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화이팅 하는 네. 한 해 되시고요. 네, 네.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